첫 소식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충남도 내 감자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나마 수확한 감자도 상품성이 떨어져 농민들은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서산 팔봉산 감자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특히 감자 캐기 체험, 농산물 판매장 등이 마련되는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우석 기자입니다. 서산시 팔봉면의 한 감자밭. 때이른 무더위 속에 농민들이 감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씨알이 굵은 감자를 일일이 골라 담고 다시 가득 찬 포대를 트럭에 차곡차곡 쌌습니다. 하지만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감자가 제대로 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수확량의 한 60% 정도뿐이 수확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뭄 피해 때문에 그 품질, 좋은 품질이 안 나오고 그 적은 사이즈만 나와서 작년 맷 수입의 한 50% 정도뿐이 수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산을 대표하는 팔봉산 감자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축제가 열리기도 전에 입소문을 타고 벌써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고 있습니다. 흙냄새를 맡아서 땅냄새를 맡으니까 좋을 것 같고 가족 간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올해로 축제 20주년을 맞는 팔봉산 감자 축제. 이번 축제에서 눈길을 끄는 건 기네스 게임입니다. 감자를 가장 길게 깎은 참가자와 제일 오래 들고 있는 참가자에겐 경품이 제공됩니다. 또 참가비 8,000원만 내면 감자 5kg을 직접 캐갈 수도 있습니다. 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축하 공연과 보물찾기 등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번 감자 축제 다양한 즐길거리, 먹거리가 많이 준비했으니 청정지역 우리 팔봉산 너 보시고 축제를 마음껏 즐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감자 농가에는 희망을 주는 서산 팔봉산 감자 축제. 이번 축제는 서산 팔봉산 행사장에서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헬로 TV 뉴스 정우석입니다.